아, 집에서는 이쁜 딸, 귀한 딸이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이날 평생 하지도 말아야 될 고생은 오만 고생을 다하고, 어? 왜 그러고 사는겨? 관제수가 들어와요. 본인을 보면. 그래서 관제송사에 좀 시비가 얽혀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주팔자, 자, 내가 본인의 생년월일은 모르겠지만, 나이만 알고는 있지만, 사주에 지금 살이 굉장히 많대. 그래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고,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건지, 사기를 당한 건지, 본인이 지금 억울할 따름이고, 약올릴 따름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것만 놓고 볼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점만 본다고도 해결될 게 아니야. 지금 관제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있죠. 근데 이 관제에 있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고, 약 오른다고 나오고,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를 맞아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여기 와서 무료 점사 볼게 아니고, 구슬하고, 구슬하러 가야 돼, 지금. 억울하지 않으려면. 왜 이러고 살아? 생년월일을 안 넣어도 되나요? 필요 없죠. 이렇게 생년월일이 관제 누군가 아니라. 송사는 누구랑, 남편이요. 남편? 지금 스물 몇 살이에요? 아홉이요. 결혼을 몇 살에 했어? 스물여섯이요. 스물 일곱 여섯? 아니야? 일곱? 아, 혼인신고는 일곱. 혼인신고는 일곱이 하고, 아기가 스물여섯에 생겼어요. 9월, 10월에. 바로 한 번에. 남편 성이 뭐예요? 윤씨요. 윤 씨? 몇 년생이고? 78년생. 그몇살 차이에요? 17. 17. 17? 아니, 부모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아기 생겨서 어쩔 수 엄마가 안 없이 보고 사시 생겨서? 일부러 저서 화나서 엄마가 안 보셨어요. 내가 안 봤었어요. 미쳤다. 봐봐, 다 미쳤다 그러지? 사기는 본인이 당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내가 억울할 뿐이고 내가 당한 건데 그 사람이 지랄이라고 나오는 게 점사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결국에 억울함이 덜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 이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믿고 살아? 아무리 새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별이 돼야 되고 깨끗한 이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어찌됐든 간에 법조계 가서 판사님이 됐던 검사님이 됐던 뭔가 관청에서의 귀인 발부금도 나는 필요할 따름이고, 예? 그리고 본인이 또 지금 현재 아홉수잖아요. 예? 아홉수에 걸려든 이 관제가 내년에 내가 해가 넘어가서 세운이 돋는다 하더라도 내 운이 바뀌지가 않는 게 이미 내가 재수 없을 때 걸린 운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볼게 아니야, 지금. 구타로 가야 돼. 아시겠어? 아기는 몇 살이요? 지금 2달 안 됐어요. 몇 년, 그럼 20, 21년생. 21년생? 6월달이 돌이에요. 2달. 6월 8일이 두 돌이에요. 나 지금 약 22개월 된 거지.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은 소송에 이분하고 지금 소송 중인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분 맞잖아, 아, 윤용재. 맞아요. 근데 아직 소송까지는 안 들어갔고,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걔가 소송이야. 소송 비용을 이미 다 결제했고, 소송을 할 거라고 소송이잖아. 했어요. 그게 넘어가는 저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걔가. 걔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그 남자가 원래.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해서 조정 기간인데 조정 기간에 소송으로 지금 또 걸었다 얘기. 아니 간다고 이제. 아니 소송으로 5월 8일, 이제? 5월 8일 지나면. 5월 8일인데 이제 제가 답변 미뤘어요. 조정을 기가 조정을 미뤘고. 이혼 안 한다고. 일단은. 나는 이혼 안 할 건데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너처럼 준비한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제가 제출했어요. 나는 이미 지가 소송 말하는 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한다고. 너한테 소송 비용까지 결제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아가 어? 있잖아. 너라고 약 올라서 이혼해 주기 싫은 거지. 솔직히 네 마음이 그래. 내가 볼 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와 네. 지금. 어? 그냥 아 씨발 새끼 너 여신아 먹어라 이러고 이혼 안 해줄 거야 지금 딱 이 마음이요. 맞아요. 근데 네 인생을 새 출발하라고 이렇게 나와 정리도 깨끗이 잘하라고. 저는 대신 근데 일단은 애기 있잖아. 애기는 너가 데리고 키우는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 네? 애기는 너가 키우는 게 아니라고 나와. 엄마하고의 인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 그리고 이 사람이 안 주려고 하고. 네 맞아요. 지금은 애기도 안 보는데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애기를 너한테 안 주려고 한대. 왜요? 왜죠? 그렇게 소장이 왔어.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조정장이 그렇게 왔어. 아니 마음을 알고 싶어요. 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뭐 때문인지가 알고 싶어요. 답답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너가 마음이 물어보니까 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나오는 대로 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너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저도 모르니. 그러니까. 근데 너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건지 신뢰가 깨진 건지 뭐가 삔또가 상한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이런 거를 한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어? 그리고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가 자식하고의 인연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뺏기기 싫어? 그럼 굿해. 그리고 괜히 개새끼야 너 엿 먹어봐 이혼 안 해줘 해봤자 너만 인생 조지는 거야. 질질 끌어봤자 존나 피폐해지고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쁘게 잘 살면 돼. 네가 지금 스물아홉에 그러니까 말이야. 29년 살면서 너 이번이 제일 엄마한테 불효한 거고 너 지금까지 29년 살면서 너 여태까지 부모 속을 썩은 게 뭐가 있어. 이 개새끼 만나서 그런 거 아니오. 안 그래요 어머니? 정신 차려야지. 너 인생 새 출발하면 잘 살 수 있디야. 자신이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가 때문에. 아가하고의 인연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 아가를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이제 크면서 이제. 애기가. 크면서 말 막 하고. 이제 몇 번 시댁에 이제 가고 그랬었어요. 제가 갑자기 공황장애도 한번 왔었고 작년에. 그게 이유가 된 것 같아. 그때? 그러니까. 몇 번 떨어지니까 애기가. 원래 안 그랬는데 그게 원인이 돼서 저가 통창이어서 베란다만 잠깐 나가도 엄청 자지러져요. 아기가 안 떨어지니 엄청 울어요. 엄청 아기가 통창에 가면? 아, 그러니까 엄마. 제가 베란다가 통창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앞에 창으로 보이는데도 엄마랑 떨어지면 애가 안 보이면 화장실 아 그러니까 말을 잘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제발 가지마 엄마 제발 문 열어 엄마 하고 막 엄청 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리에 붙어있고 자다가도 울면서 잠깐 없으면 나오고 애기가 잠도 잘 깊게 못 자고 그래 두 돌도 안 됐는데 얘도 그랬어. 그러니까 더 못 뛰어놓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근데 어떡하니? 근데 애기를 이렇게 키우는 건 키우다지만 이 다음에 새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고. 새 출발할 생각 없어. 생각이 없는데 사람 변하는 거야. 변신은 안 변하니? 아니 안 변하니?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네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그게 없잖아. 변한다는 얘기야. 안 그래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 생기고 진짜 그래봐. 안 보여 애도.
네 나이에는 그렇다고. 소송을 하면 선생님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 뻔하지. 봐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봐봐. 어찌됐던 간에 내가 첫 점사가 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랑 인연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라고 했잖아. 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뺏긴다라는 자체가 그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걔가 어떻게 뺏어가요, 대체? 경제적인 걸, 경제적인 거나, 그리고 너가 공황장애를 겪었다며. 근데 병원 일부러 안 갔어요. 119만 왔었고, 그리고 걔 안 보니까, 없어. 걔를 안 보니까 다 나았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하도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걔가 저를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몰랐는데, 치니까 너무 제가 그때 충격 먹어서 몸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졌었거든요. 근데 너 니네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런 게 거야. 근데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어? 너가 119에 실려간 것도 내역인 거고. 실려가지 않았어요. 뭐 병원에 간 거나 이런 거. 아예 일부러 안 갔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봐봐요. 이혼을 할 때도 입에서 입냄새 나가지고 나 이 사람이랑 잠자리 못 하겠다고. 그본 증거가 있어. 신랑, 없잖아. 근데 신랑은, 그런 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신랑은 가정폭력이 있고, 가정법원에 가서 제가 일부러 형사적으로 하기 싫다고, 어떻게 좀 잘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판사가 보고해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거였는데 이 사람은 이건 진짜 안 된다 해서 신랑이 재판까지 봤어요. 가정법원에서 해서 가정폭력 교육도 받았고. 그 사람이 널 때려서? 칼 던지고 이제 목 조르고. 근데 그거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진단서 끊으라 해서. 그러니까 애기 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100일도 안 됐을 때 또 때린 적도 있고 해서 그게 몇 건 있어요. 진단서도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와서 자다가 싸대기 때렸대. 그걸 왜 안 끊었냐고. 지금 소송 중이잖아. 그렇게 꽤 걸리는 거잖아. 아, 바보 같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걔한테 하나 저는 제가 걔한테 하나도 뭐 저기한 게 없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지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건데요. 근데 막 싸대기 제가 한 거는 아니 잠깐 한 명씩 얘기해봐. 아니 지켜보고 있는데 양쪽에 세계라는데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제가 한 거는 한 번씩 걔가 욕을 너무 하니까 애 앞에서 하니까 애기 아빠가 네 근데 한 번씩 제가 터지면 듣다 터지면 같이 욕하고 이거를 자기는 일부러 그때만 녹취를 한 거 걔는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폭력을 쓴 게 뭘까? 칼 던지고 목 조르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미쳐서 그래요. 그냥 미쳤다라고 엄마도 보기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까지 너가 뭔가 그 사람한테 심적인 거나 뭘로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랬을 것 아니, 같아. 아니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힘들잖아요. 저도 처음이고 근데 그때 엄마도 와서 도와주시고 했어요. 엄마가 있는 앞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근데 자기는 맨날 해루질 다니고 낚시 다니고 애 기저귀 한 번도 안 갈고 엄마도 있는데 저는 너무 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엄마도 이제 한마디씩 어떻게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내 기저귀도 안 가냐 이러니까 저도 속상하고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신랑한테 이제 좀 그런 화살이 좀 가긴 했는데 그 때린 날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이제 해루질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가지고 그때도 추석 전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자기 집을 가자 뭐 이런 입장인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 할 것만 하고 이러니까 얄미워서 오빠는 우리 엄마 있는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나도 그럼 오빠 집 안 갈 거야 하고 이제 방으로 이제 옷방 있는 데로 갔어요. 가는데 따라 들어와서 엄마 거실에 있는데 따라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저 목을 졸라서 공중으로 들은 거예요. 들고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제 머리 박는 소리 너무 크게 나니까 그거 듣고 놀래서 들어오고 신랑이 그때 엄마 앞에서 칼 던지고 맥주 얼굴에 뿌려버리고 그날 맥주, 경찰 오고 제 핸드폰 다 박살내고 제가 녹음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 하고 신고하니까 바로 와서 핸드폰 박살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정보건 판사가 보고 시간이 12시가 넘은 시간에 아기가 있는 집에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냐 거기다가 엄마가 칼에 발이 조금 찔렸었어요. 이거 살인미수다. 이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재판을 봐라. 해서 재판을 보게 된 거. 그게 제일 큰 건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싸대기 때리고 해서 멍들고 이랬던 거 몇 번 경찰 오고 애 물건 발로 집어 던지고 부신 거. 그거 해서 또 경찰 한 번 오고 제가 그때도 하도 이제 저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네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해서 그거를 덜덜 떠면서 녹취해가지고 경찰서에 보냈어요. 제가 절대로 신고했던 말 절대 하지 말고 저한테 전화 절대 하지 마시고 밑에 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왔다고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절대 신고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경찰 와서
즉시 경찰이 사건도 마무리해주고 애 물건 부신 날. 왜냐면 그러면 또 잠잠하니까. 그런 게 전부였는데 그 녹취는 아직 있어요. 근데 저는 걔가 어떻게 해서 양육권을 뺏어가는지가 이해가 안 모르겠어. 돼. 너랑 인연이 없대. 애기가 인연이 없다. 애기랑 너랑 인연이 없대. 그렇게 해서 점사가 나오고 관제도 양육권은 그쪽에서 키울 사람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70이고 70이에요. 아프고 해서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얘가 키울 수가 있냐 이거지 나는. 몰라, 너랑이 인연이 없어, 애기가. 환경적으로 보면은 너가 유리하다고 할수 있어도 나는 너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는 너 보면은 그냥 애 없이 그냥 너 이렇게 있다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보여. 너는 그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겪어봐, 전 그럼. 진짜 뒤질렸어요, 선생님.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와, 내가 애기 낳은 남편도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생판 나 오죽할까? 전 진짜 그 생각에 질렸거든요. 진짜.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냥 팔자 떼 만든 근데 너도 술을 많이 생각해야지. 먹었잖아, 사실. 그런 거를 타케한테 잡더라고. 근데 그거 타케한테 잡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린애 데려갔으면 그리려니 생각을 해야지. 얘가 나가서 막 유흥으로 돈 쓰는 건 아니니까. 오자마자 임신했잖아요. 근데 뭐 잘못을 했어야 얼마나 했겠냐고. 내가 한 사람이 이게 보고 3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얘는 계획적인 것 같아. 애기 낳고선 얘가 세 번째예요, 그 남자애가. 그 하나는 혼인신고했다 이혼한 기록이 있고 내가 떼어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10년 살다가 얘 만나면서 무작정 내쫓으니까 걔를 자꾸 만나는 거야. 얘를 얘 임신해서부터 지금까지도 잤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고 잠은 안잔것 같고 그냥 만나는 것 같아. 그냥 무작위로 이제 내쫓았으니까 마음에 걸리나 봐. 근데 만났는데 얘가 그 증거를 세태가 제대로 해놨어야 되는데 평소까지 가만히 있고 내가 너무 믿지 말라고 했는데 뭐 나이 먹은 사람 뭐 집도 사놓고 없는 놈 아무것도 없는 놈 낳았다고 내가 말리 이거서 나 얘하고 안 만났었다니까. 아니 뭔 사람들 느끼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걔가 그리고 가부장 작년부터 가고. 이혼하자 자기가 집 나가고 1년 그래서 동안 내가 그렇게 해놓고 걔 애기 걸어 다니고 저 남은 걸어 왜 다니는 거 하면 집에를 걔 틀려질 왔다 걸 내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아니 왜 집에를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둘락날락하고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러면서 또 말로는 또 내가 너를 버리면 누가 너를 데리고 살겠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이랬다 갑자기 소송장 놓고. 소송 조정장 원래 고소장 갑자기 넣는 거잖아 말안 하고 근데 그거 넣고선 이번에도 소송 같이 밥 신청해놓고 빼먹고 그러길래 야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저한테 내가 한 말이 갑자기 얘한테 뭐 하는 거냐 그거 소송장 취소 넣어놓고? 예 네. 그러니까 소송장 밥을 해 먹어? 같이 넣어놓고 한 집에서 자고 그래서 니네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하는 소송 거냐 저는 내가 보다 시간 이제 끌고 하려고 한 했던 명씩 얘기해 봐 거고 저는 시간을 끌려고 걔 이제 좀, 걔좀 지켜보고 걔가 일상생활에서도 욕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하려고 좋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걔는 평상시에도 장난, 자기는 애정 표현이라고 하지만 인연아, 애기한테도 아우 쌍년 이래요. 오빠 뭐 하는 거야? 나이보다는 안 그래, 애 몰라. 앞에서? 이러면 이뻐서 그런 거야. 이뻐서 그럼 내가 이 씹새끼 하면 좋아요? 오빠 하지 마. 왜 애한테 욕을 해? 하지 말라고. 그거 안 된다고. 이런 것도 이제 다 녹취를 하려고 걔가 아니, 일상생활을 그렇게 시작년 많이 이런데? 해요. 난못 들었는데? 자기는 이쁘다고 하는 건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어쨌든 그런 거 준비하려고 좋은 척하고 있었고 걔 어떻게 돌아가나 봤고 일부러 증거를 잡으려고. 네 저는 걔처럼 막 2년 전부터 걔는 2년 전부터 일부러 다 녹취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나도 거를 이제 한동안 근데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도 날짜가 다 이혼 돼가니까. 소송 취소할 거 아니면 들어오지 마 이랬더니 이제 걔가 지금 애긴 누가 데리고 있어? 제가요 뭐, 제가 좋아하는 내가 데리고 식당을 왔지. 가자는 둥, 엄마가 오이소박이를 남겼다는 둥, 온다는 둥, 뭐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는 둥, 이러는 거여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얘가 지금 나가지고 뭐 하는 거지? 소장 취소 안 하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오빠, 내가 그랬죠. 우리 그거 이혼, 카톡으로 증거를 남겨라 그랬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카톡으로 날려라. 소송을 했는데 같이 있는 게 웃기지 않아?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판사가 이걸 보면 오빠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게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야? 나는 불편해. 알았어, 안 들어올게. 난 근데 들어오지 말. 소장을 받아줬다라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의 증거를 뭐가 갖고 있는지 너가 다 아, 모르잖아. 저는 다 알아? 신랑이 핸드폰 오잖아.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걔가 좀 그거 멍청해요. 말고 소장 온 거. 소장 그러니까 걔가 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증거가 너가 나쁜 다 놈은 다 갖고 있는. 있어. 나쁜 놈, 그러니까 내 말이 너, 그러니까 판사가 볼 적엔 결국에는 증거로 보는 건데 아니요, 너는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그냥 변호사가 막 써내는 거야. 뭐냐면 처음에 조정장이 뭐냐면 없는 나중에 거에다 소송할 때 체크 같이 해야지. 있잖아요. 뭐 가출도 자기가 했는데 제가 가출했다.
잦은 가출에 잦은 외박에 별거에 별거 후에 자기가 양육. 너 아까 바깥에 피서님 얘기했잖아. 증거가 없다고. 증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혼 조정도 원래 그렇게 시키는 거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정도도 안 됐어요. 가는 게. 근데 그걸 갑자기 취소. 근데 뭐 2년 동안 녹취를 하고 그랬다며. 그건 이미 이제 녹욕하고 그러니까. 이랬다. 그러니까 근데 그 녹취를 해서 낸다라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내겠냐고. 맞아요. 저는 그 녹취가 뭔지 그러니까 다 봤어요. 얘가 불리한 거만 녹취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 빌보를 바꿔도 어차피 싸움하고 욕하고 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엄마가 지금의 입장이니까 누가 다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하면서. 판사 검사는 글로 판단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누가 부부 생활하면서 2년 3년 전부터 시집온 지 얼마 된 그걸 녹취라고 해서 계획적인 놈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인데 판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사람이잖아 판사 얘기잖아 그래서 글을 잘 써내야 된다 너는 역거꾸로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지금 시간을 끄는 중 시간 말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얘가 그런 사실 없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답변서를 제가 체크를 했어요 걔도 나도 체크를 해갖고 보냈어요 내가 저기 서울 아이도 제가 양육하고 있고 보내버렸어요 저기 그 아이 양육에 지장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 간다 그 불출석에 대한 사유 제가 써서 냈어요 원래는 가보려고 했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너네 뭐라고 하는지 보자 가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지 마라 거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안 된다 그렇지 거기는 더구나 조정관이 다 있고 다 걔네는 다 변호사 회사 껴서 오는데 네가 거기 가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부러 그 새끼 엄매기는 거야 저기는 변호사 썼으니까 지는 안 가고 저만 가는데 걔 안 가 너한테 일부러 간다고 한 거야 변호사가 가 아니 저희 손잡고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원래 아무튼 내가 볼 때는 그러네 너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좀 얻기에는 너의 운이 좀 많이 부족해. 그리고 너가 당해야 될 운이니까 그런 소송도 들어온 거고 어차피 네 팔자에 어? 너도 처음부터 너가 당했던 건데 어? 너가 사기를 당한 거고 너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너가 뒤통수 맞을 일이 있으니까 역으로 당한 것뿐이야. 무당이 볼 때는 운으로만 보는 사람인 거야. 판단을 하는 거는 검사 판사가 하는 거겠지. 응. 뭘로? 종이로, 글로. 다만 너가 2년 동안, 3년 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당연히 내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겠냐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너는 지금 다 와가지고 당해서 지금 이제 막 준비하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그냥 영적인 거, 신점인 거 다 빼고 나서도 너한테도 불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고 그냥 너만 봐도 당해야 되는 운인 거고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어떻게 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랑 자식 간의 인연을 잘 붙여놔 그리고 아기가 잘 바르게 자라게끔 그렇게 해서 애기 명다리도 좀 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게끔 너를 위한 좀 구슬 아기를 위한 정성을 드리는 게 좋아. 알겠지? 네. 끝.